굿굿님, 왜 이재명은 수박을 안 치고 사이다를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발언했죠? 통합으로 가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요즘에 지금 이낙연 출당 뭐 청원도 올라오고 굉장히 갈등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사이다로 하지 않는 것 같은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 당내 반발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 수박들하고 전쟁을 하게 하셔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품어 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약간 뭐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제가 예전에 책에서 쓴게 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버지가 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반대를 했잖아요. 이걸 뭘 하든 간에 공부든 뭐든 간에 해서 아버지의 지지가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럴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나중에 판이 커지잖아요. 그럴수록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두 가지가 충족된 사람은 판이 커질수록 전투력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 그 대목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미지수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점이 마지막으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 썼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지금 워낙 주변에 포위 세력이 강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미온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심리적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극복을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게좀 그러게요. 있으면은 어떤 마음을 좀 아니 가지고.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지지는 합니다만 저런 한계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환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책한번 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꽤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뭐, 그래도 현재로서 당장 필요한 조언이라면, 그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주저하나? 아니면 뭐, 다른 내 안의 원인이 뭘까 도대체? 두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하고, 맞서 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국가대사를 말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아버지를 대신할 만한 든든함을 좀 국민들에게도 찾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내장막 같은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해서 그 마음을 같이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 가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맞아요. 선생님은 이제 주구장창 얘기하셨겠지만, 그 사람들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설득 당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이라도 언젠가는 칼 꽂을 사람 등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수박들만 그런다. 그러니까 비명계만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친명계 안 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압박을 주고 있을 텐데,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큰 정치인이 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걸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이재명 대표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좀 비슷한 댓글인데요. 남희키님,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판으로 돌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는데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큰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